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출됐는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낸 근거 자료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습니다.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됐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부당한 조치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을 향해선 반일 프레임은 국익 침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살해된 한국인 관광객의 손가락이 잘려져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붙잡힌 피의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용의자 두 명은 태국과 인접한 국가들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103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